명의 이전 안 해주시면 제2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경영권 승계라니요? 구 회장님 정말 안 변하시네요. 우리가 어떤 가해를 했고 그쪽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사죄든 뭐든 하죠.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. 아니 어떻게 어른 넷이 한 여자한테 당해. 작정하고 접근한 걸 무슨 수로 당해. 요양원 데려간 것도 작전일까? 무슨 원한인지 말씀해 주세요. 내가 일일이 9번한테 설명해야 되나요? 혹시 차미연이라고 아세요?